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양양국제공항에 중국 항저우 닝보로 가는 전세기가 취항했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중국 노선이 재개됐는데요. 상하이와 시안 노선 확대도 협의 중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양양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중국 장룡항공의 전세기 노선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양양 항저우와 양양 닝보 두 곳에 취항했습니다. 양양공항의 중국 노선이 재개된 것은 사드 보복 이후 횟수로 3년 만입니다. 운항 기간은 1년인데 겨울철인 내년 3월 말까지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운항합니다. 3박 4일 혹은 4박 5일 일정으로 들어와 강원도와 서울 등지를 관광하는데 절반 정도는 도내에서 일정을 보냅니다. 首次来韩国，不错。那个江原道和首尔给我的印象是非常朴素，非常干净。空气也很好，感觉挺好。 강원도와 장룡항공은 또 양양 상하이, 양양 시안 노선 운항도 협의 중인데 상하이나 시안은 워낙 혼잡한 공항으로 유명해 시간대 확보를 위한 조정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상하이하고 시안은 그 슬롯 조정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그걸 오전에 그 편한 시간대로 그 조정 중에 있고요. 공항이 복잡하고 또 조정 절차가 힘들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제한 등의 조치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어서 여행객들은 모두 개인 비자로 들어오는 등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지만 전세기 재개로 중국 관광객의 강원도 관광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홍천군이 베트남에 사과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1차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홍천군은 앞으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러운 모양의 사과가 선별기에 오릅니다. 선별기를 통과한 사과는 일정한 크기별로 다시 분류돼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한쪽에서는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선별 작업을 모두 마친 사과는 불순물을 제거한 뒤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복주머니에 담겨져 마지막 포장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올해 처음 베트남 수출기를 개척한 홍천 사과가 선적 작업을 앞두고 요즘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출용 사과는 선별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무게는 개당 300g 안팎, 그리고 당도는 13브릭스를 넘어야 합니다. 농산물을 대하는 농부들의 정성은 한결같지만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생각에 포장하는 사람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홍천 사과요, 최고로 맛있고요. 농민들이 진짜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짓는 거 베트남에 가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래 들어 베트남 각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홍천군은 이달 초 군수를 단장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홍천 사과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한 홍천군은 처음으로 5톤가량의 사과를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수출을 교두보로 저희가 가공용 사과 수출 및 해외 홍보와 박람회 진출 등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을 펼치면서 동남아 시장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 사과가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인삼과 산나물, 잣 등 다른 농산물의 베트남 수출도 순풍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가 시범 운항되면서 동해안의 러시아 항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에서는 오늘 5만 7천 톤급 크루즈선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는 시범 운항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항에 국제 여객부두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국제 여객터미널도 건립하는 등 국제 크루즈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동해항에 국제 크루즈 회리가 3개월 동안 임시 휴항에 들어갔고 속초항에는 올해 5차례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삼척시와 동해시에 수소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적절성을 알아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연구 공모에서
삼척시와 동해시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내년부터 18개월간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1,450억 원을 들여 액화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강릉시 구정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10분쯤 원주시 문마급의 한 공장에서 58살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강원FC가 화끈한 공격 축구로 병수볼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병수 감독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강원FC는 김병수 감독과 단연 계약에 합의하고 연봉과 계약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단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팀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올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즐거움을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올 봄부터 지난 10일까지 운영된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에서 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2억 원가량이 줄었지만 전체 이용객은 약 6천 명이 증가한 34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108개 회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해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표적인 직거래 장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1월에도 제주 노선을 임시 증편 운항합니다. 플라이강원은 화수목 일요일 등 일주일에 4번 낮 12시를 전후한 시간대에 왕복 한 편씩을 더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날 연휴인 다음 달 24일과 25일에는 저녁 시간에 운항합니다. 한편 첫 취항 기념 특별 할인은 오는 24일까지만 적용되고 25일부터는 강원도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MBC 강원 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수미 2019 강원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